자, 매치데이 3가 끝났습니다. 와, 이거 이제 다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 2하고 쉬고, 1, 2, 3, 4하고 쉬고, 5, 6하고 그래야지 이거 선수들 녹아나. 요즘에 그 스포츠 과학 논문 같은 게 해외 칼럼에 나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대 스포츠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선수들의 수명이 짧아진다. 너무 선수들의 체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물론 그에 따른 스포츠 의학도 같이 발달은 합니다만 그게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사람의 몸이라는 게 사실 이거 소모품이거든요. 몸도 그렇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이 평균 수명을 80살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사람이 80살까지의 이 몸을 나눠 쓴다면 저는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80살까지 쓸 체력을 되게 땡겨서 일찍 쫙 끌어 쓴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에 맞춘 트레이닝도 또 어떤 섭생도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뒤에 관리 잘 안 하면 운동선수들 고생하는 경우 되게 많아. 많지. 골병 무릎 고생하고 골병 들어. 골병 든다고 하잖아. 그럼. 네. 일정이 너무 빡빡한데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A조 매치데이3에는 로코모티브 모스크바랑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가 있었는데 이거 비겼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도 어쨌든 잘한 거는 주앙 펠릭스다. 네.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고 자 짤츠부르크랑 바이언 스코어만 언뜻 보죠. 6대 역시 바이언이 바이언 했네라고 그렇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 바이언 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79분까지 2대2였어요. 마지막에 우르르 넣었기 막판에 때문에. 우르르 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바이언이 고생이 짤츠부르크가 본인들 어떤 스타일을 보여주더라고. 그냥 내려앉아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대응하고 그러니까 바이언이 최근에 뭐 이야기를 할 거리가 있다면 요즘에 수비적인 불안감이 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굉장히 잘해주는 거는 보아탱. 갑자기 또 보아탱. 아니, 플리크가 토마스 밀러도 그렇고 이 기존 선수들을 확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대장이 선수들을 좀 망쳐놓은 거지 코바치가. 다시 예전 기량을 다시 보여주더라고. 심리적으로 약간 좀 기존에 잘했던 선수들에게 어떤 그 좀 안정감을 줬나 자신감도 그럴 수도 있지. 한지 플리카가 또 그런 게 있는 왜냐면 지금 사람이니까. 그 나이 때 선수들이 갑자기 기량이 좋아질 리는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 모습을 좀 다 찾은 거지. 네.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느냐 못 보여주느냐. 맞아요. 이런 건데. 네. 네. 근데 그 와중에 약간 불안한 거는 이 나비드 알라바. 지금 재계약을 거절했고 브라조도 인터뷰를 통해서 아마도 나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라바를 노리는 팀들이 좀 있어요. 근데 본인은 또 스페인 쪽 거함에 가고 싶어 해.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알라바를 데리고 가고 싶은 팀들은 알라바를 왼쪽 풀백으로 쓰고 싶어 해요. 근데 알라바는 왼쪽 알라바는 거기 빼고 중앙. 중미. 센터백보다도 중미. 근데 뭐, 그래, 센터백 가지고 왼쪽 풀백 안 해. 약간 풀백 하는 사람들이 풀백 지겨운가 봐. 존나 뛰어갔다 수비하러 존나 내려와야 되고, 크로스 존나 올려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안에 들어가서 슈팅해야 되고, 뭐, 펩이 원하는 그러면 속으로 내가 생각할 때, 만약에 내가 알라바에 빙의한다면, 아, 예, 감독님, 네, 좋죠. 그런 다음에 끊은 다음에, 니 풀백 존나 오려는데 가겠냐? 야, 이거저거 다 시키는데, 뭐 이 생각 할지도 몰라. 그래서, 중원에서 뛰고 싶어 하는데 사실 알라바를 중앙에 쓰고 싶어 하는 팀 중에 이 정도의 주급을 감당할 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는 더 진짜 싸고 괜찮은 네. 선수가 찾을 수도 있거든. 네, 네, 네. 그러니까 알라바가 사실 주급 부담이 좀 있는 선수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알라바가 어떤 식으로 좀 풀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 뭐 순위는 무난해요. 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바이언이 나가겠지. 예. 자, B조 가겠습니다. 여기 죽음의 조입니다. 일단 맨셴글라드바흐가 이 플레야, 그다음에 슈팀들, 그리고 마르쿠스 튀랑 뭐 긴터, 그다음 뭐 이런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엘베디 이런 여러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데 플레야가 해트트릭을 하면서 6대 0으로 쪼갰습니다. 이 샤타르한테 2대 3으로 진 레알 마드리드도 있습니다만. 예. 왜냐면 샤타르가 이따 얘기할 바르셀로나 붙은 디나모 키에프랑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막 10명 이상씩이 빠진 팀이에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그때 진게 이상한 거지. 맞아요. 예. 여튼 맨셴글라드바흐가 쭉 치고 나갔고 로제 감독의 팀이 참 매력적이다. 예, 이 부분은 알 수 있고요. 레알 인테르 경기는 뭐 저희가 리뷰를 드렸지만 뭐 인테르 엉망진창입니다. 매치데이 4에서 다시 인테르와 레알 마드리드가 붙습니다. 이번에 인테르의 홈인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인테르 찬우현 다시 오나요? 보죠. 재밌던데. 네. 그때는 그냥 소주 깔아주세요. 네. 소주. 시작부터 소주 깔아놓고. 들어가면 네. 이제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형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맥주 이렇게 많이 마시지 않는다고. 한 컵, 두 컵? 그 정도 입가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맥주 이렇게 많이 아, 씨발, 오줌 마려. 그러면서. 네. 6포 개 때리고 왔습니다. 네, 네, 네. 포카칩이랑. 네. 어쨌거나 맨셴글라드바가 1위고요. 2위가 샤타르인데 3위 레알 4위 인테리어예요. 여기 혼전입니다. 네. 어디가 어떻게 올라갈지 모른다.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3위가 레알인가요? 네.
레알이랑 인테르가 지금 1, 2위 안에 못 들어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조 가겠습니다. C조는 마르세유가 지금 아주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챔피언스 리그 12연패 중입니다. 아, 나가긴 나가지만 챔스 조별리그만 가면 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물론 되게 예전 기록이긴 해요. 11, 12 시즌에 토너먼트에서 3패를 하고 떨어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13, 14 시즌에 나갔는데 조별리그 6패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면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또 전패 중입니다. 또 전패 중. 그래서 12연패 기록을 쓰고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맨시티는 제수스가 드디어 트위치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득점을 트위치 끊었나요? 끊은 건 아니고 네. 방송 좀 하다가 네, 부산에서 돌아와서 골 넣고 파란토레스도 이 제로톱에서 조금 적응을 하는 느낌인데 주말에 리버풀전입니다. 아, 어떻게 될지 또 기대가 돼요. 아무래도 배당률로 따진다면 여전히 리버풀이 1위고 2위가 맨시티일 텐데 우승 배당은 좋다가 있잖아. 아, 좋다 요즘 또 좋기 때문에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맨시티가 1위고 2위가 포르투. 아, 이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D조 갑니다. D조는 아까 방금 형이 얘기했던 디오고 조타가 해트트릭을 하면서 아탈란타. 아탈란타가 최근에 좀 이 수비적으로 지난 시즌보다 더 불안해진 느낌이 있고 공격은 역시 일리치치가 제폼을 찾지 못하면서 이제 완전히 또 명단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좀 적고 이 미트윌란이랑 아약스 경기에서는 아약스가 코로나 확진이 11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17명으로만 스쿼드를 꾸려갔는데 어쨌든 이겼습니다. 아약스가 그 챔피언스 리그 원정 지금 17경기 무패 중입니다. 물론 8무 좀 무슨 8승 9무인가 그래. 예, 근데 어쨌든 원정에서 좋다. 아, 코로나 문제예요. 선수들이 이렇게 막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걸리니까. 어쨌든 리버풀 1위, 2위는 아약스. 근데 아탈란타랑 아약스가 승점이 같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2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냐면 일단 첼시는 이겼어요. 티모 베르너가 PK 빵빵 차면서 뭐 이겼고 그다음에 세비야가 크라스노다를 어려웠거든요, 이 경기. 왜냐면 헤스 나바스가 퇴장을 당하면서 2대1까지 몰렸다가 막판에 엔네시리가 이 두 골을 기록을 하면서 이기긴 이겼는데 뭐가 문제냐? 자, 카이 하버츠 코로나입니다. 아, 이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카이 하버츠 정말 중요한 선수. 중요한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또 그 전 경기에 플리식이 원래 선발로 나섰다가 이 아파하면서 또 막 나갔잖아. 그래서 요거를 또 어떤 식으로 첼시도 위기다 지금. 그걸 타게 나갈지. 그다음에 이게 문제는 또 뭐 다른 선수 전수 조사 검사를 하겠지만 혹시 또 다른 선수들한테도 이게 되면 또 문제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버츠만 또 걸릴 일이 또 없잖아. 근데 또 보면 또 걸리고 나는 그래서 나 솔직히 얘기하면 잘 하는 건 잘 모르겠어. 뭘 검사를 아니 그렇게 한 명만 걸리는 게 돼요? 또 아약스는 우르르 그러니, 걸리고 그러니까 좀 그래서 띡 걸렸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전수조사 했는데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몰라 나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의심한 하는 것도 좀 웃기잖아. 그래. 어쨌든 잘 발표했겠지. 근데 나는 그게 보면서 형처럼 한 명만 걸리는 게 되나? 어디는 저렇게 많이 걸리는데. 왜냐면 같이 트레이닝 하잖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네. 네. 여튼 어쨌든 절대 안 걸리길 바랍니다. 네, 네. 누구든 간에 네. 그게 누구든. 네. 아, 그 다음에 F조로 가겠습니다. 제니트 라치오, 그 다음에 클럽 브루헤랑 보르센 경기 있었는데 자, 보르센은 토르강 아자르랑 홀란드가 또 멀티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홀란드 미친 것 같아. 분데스리가 5경기에서 5골 2개 도움, 챔피언스 리그 3경기에서 4골, 이번 아니, 시즌 공식전 10경기 10골 3개 도움입니다. 야, 우리가 그때 홀란드 얘기했잖아. 한번 잠깐 했죠. 주르륵 골 넣고 있다고. 지금 분데스리가 개막 이후에 그냥 계속 넣어요. 네. 진짜 폭격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이 선수보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잘하는 선수 없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음바페 홀란드 세트를 레알 마드리드가 데려오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4천억은 있어야 나오죠. 되는 거 아닌가? 둘이 합치면 4천억 있어야지. 원격을 아무리 모아도 그 정도는 무리거든. 네. 4천억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스타트야. 둘 다. 네. 근데 문제는 홀란드는 바이아웃이 있습니다. 아. 라이올라가 그걸 거는 입장 그거 걸다가 맨유랑 좀 잘 안 된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홀란드는 이적을 하게 된다고 해도 이적료는 쌀 거예요. 바이아웃. 1200만이었는데 그러니까 천억 왔다 갔다야. 솔직히 홀란드인데 그 돈이면 싸이 세일이지 세일. 나 같으면 무조건 같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도르트문트에 더 정들기 전에. 도르트문트 왜냐하면 도르트문트 또 이 매력적인 팀이거든.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르트문트가 1위고요. 라치오가 2위입니다. 브리에가 3위인데 여기는 승점 차가 많이 안 나요. G조 갑니다. 바르셀로나와 디나모 키예프가 경기를 했습니다. 2대1로 이기기는 이겼었는데 이 경기에 대해서 이제 영주형이 SL, 우리 SL이 아니죠. 아까 우리 새벽에 호회를 녹음을 했는데 아 저도 할 말 없는 경기였다. 까치들 하지 마라. 이러면 박찬호와 송영주의 저주 아닌가요?
둘 다 좋아하는 팀이 흔들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난번 SL 시간에는 두 분이 대결을 하더라고요. 우리 팀이 더 안 좋다. 아니야. 우리가 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네. 자, 제가 봤을 때 인터밀란이 더 근데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을 때 영주 형이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우린 바르토메오가 나갔잖아요. 네네. 바르토메오가 있었을 땐 몰랐어요. 네. 자, 그리고 유벤투스는 페렌츠바로시를 이겼는데 일단 바르셀로나 라인 간격 유지가 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스케츠 이제 내려야 됩니다. 이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즈만 여전히 답답하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자, 모라타 이탈리아랑 뭔가 있습니다. 또 멀티골 넣었습니다. 이 선수 모라타 지금 7경기 6골 2개 도움이에요. 얘는 예전에도 유베에서 참 잘했잖아. 여기가 잘 맞나 봐. 맞나 봐 뭐가. 아니 옵사로 취소돼서 그렇지 골망도 세 번은 들었었잖아 그때. 네 맞아요. 여기에 편한가 봐 마음이. 그런가 봐. 잉글랜드는 날씨도 같고 그렇고 스페인은 바라보는 자기 자국 팬들이 많으니까 거긴 부담스럽고 그냥 난 이탈리아가 좋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네. 그래서 뭐 아주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 에세이를 들으신 분들은 찬우 형이 이번에 리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피를로의 전술은 호날두를 전제하고 전술을 짠 것 같다. 그래서 호날두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간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호날두가 코로나로 빠져 있었잖아요. 코로나로 빠진 4경기 중에서 리그의 2무 챔스 1패였어요. 4경기 1승밖에 없었어. 근데 호날두가 돌아오자 마자 2연승입니다. 아. 그러니까 있는 걸로 골을 넣고 말고를 떠나서 물론 골도 넣었습니다만 호날두가 있으면 수비가 분산되거든요. 존재만으로 수비를 분산시키는 선수는 호날두 메시만한 선수가 여전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자, 그래서 1위 바르셀로나, 2위 유벤투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쪽 파식체이를 맨유 얘기는 했고 그 다음에 라이프치가 파리를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차라리 맨유 입장에서는 한 팀이 계속 지는 게 나아. 맞아. 근데 라이프치가 이겨버렸잖아. 이러면 이제 골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승점으로 이겨야 되는데. 맞아요. 예. 만약에 라이프치하고 맨유에서 라이프치가 맨유 잡아버리면 동률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나겔스만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분명히 또 칼날을 갈고 올 텐데. 라이프치나 파리생제르맹이 빨리 떨어져줘야 되는데. 한 팀이. 네. 그러면 좀 수월할 텐데 이게 승점이 지금 맨유 6, 라젠발 6, 파리 3, 바샥시에르 3? 그러니까 바샥시에르 이겼으면 좀 여유가 있지. 그래. 그러면 사실 되게 쉽게 가는 거거든. 그게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거 이 경기를 바샥시에르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한 솔샤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금 굉장히 셀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하고 파리 생제르맹이 맨유와의 경기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맨유가 위험해질 수도 있죠. 그래 조심해야 네. 돼 맨유.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 바샤세를 다 파리 생제르맹이나 라이프치가 이긴다고 봤을 그러면 때 그러면 되죠. 그렇지. 되지 그러면 돼.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로 체크를 하고 A매치 주간 2주 후에 또 다시 4, 5, 6 따라락 가거든요. 그때 우리 챔피언스 리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